아니면은 좀 일찍 와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지난 거고.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 전생님하고 약속 잡아서 보충을 받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챙겨서 하시면 되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꼭지점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꼭지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꼭지점 상태가 아니거든. 그치? 꼭지점 상태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있어. 그냥 얘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y는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니? 알 수 있는 거. 뭐를 알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지? 어? 뭐 y절편 얘기하는 거지. 그치? y절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y절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딱 보고 y절편이 누군지. 안녕하세요. 어이, 얼른 와. y절편이 뭔지 알 수가 있어. 뭐야, y절편은? 1이요. 옳지. y절편은 1이야. y절편이 왜 1인 것 같아? 옳지. x에다 0을 넣으니까 1이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추측할 수가 있어. 뭘 보고? x제곱. x제곱 앞에 있는? 2요. 그것의 이름이 뭐지? 개수가 아니라? 기울기. 기울기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아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야. 세 번째 또 알 수 있는 거, x절편도 알 수가 있냐 혹시? x절편? x절편은 어디에다가 0을 넣지? y에다가 0을 넣으면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되지.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되지. 안 되지. 여기가 8인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8이 나와. 그렇죠? 그렇지. 하영이는 항상 웃고 있어요. 이러면. 하영이는 수업할 때 이러면서 수업더라. 아, 엔돌핀이 생기네. 또 웃으면서 수업 듣는 애 남자 중에 하나 있어. 누군지 알아? 민섭이. 이러면서 들어, 이러면서. 그 새끼를 이러면서 듣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뭐를 써야 돼? 근해공식 쓰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 16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는 거죠. 그쵸? 잘 봐. 아직 꼭지점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너무나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꼭지점을 구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다 못 오는 멤버고요. 지훈이 민지, 승현이 민정이, 상이 못 오고요. 지훈이는 왜 못 와? 지금 체육대회 단합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섭이랑 승훈이만 오면 되는데 둘 다 전화를 절대 안 받아. 승훈이도 그거야. 체육대회? 어. 그럼 얘도 체육대회인가? 민섭이? 민섭이는 아니잖아. 충인데. 얘는 충이 다 충이 와 있잖아. 왜 전화? 좀 연락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데 그걸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짠, Y축이 짠 그려놓고, 자, Y절편 1이니까 짠 1이야. X절편은 지금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14라는 게 있고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4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음수니까
요쯤에 있어. 그치? 그럼 얘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준스? 음수야? 양수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4는 음수게? 양수게? 음수게? 양수게? 귀찮지? 아 솔직히 귀찮잖아 개새끼야. 귀찮잖아. 음수야? 알 수 있어? 음수 같은데. 음수 같지? 자 그거보다도 먼저 얘하고 얘가 부호가 같어 틀려? 같죠? 부호 같죠? 부호가 같으면 여기다가 같다라고 써놓고 꼭지점이 가쪽에 있는 거야? 다쪽에 있는 거야? 자 얘하고 얘가 같으면 꼭지점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오케이?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꼭지점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외울 거야? 꼭 외울 거야? 꼭 외울 거야? 꼭 외울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아래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 하면서 꼭지점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위, 아래? 만약에 꼭점이 위에 있으면 얘도 못 지나가고 X절편도 못 지나가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만 딱 보고도 그래프가 나와야 돼. 꼭 꼭지점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프 X절편, Y절편, 아래로 볼록, 같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돼요. 이게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잖아. 조금만 더 밑에서. 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얘는 지나서 좋은데 X절편 두 개를 못 지나잖아. X절편. 아. X절편 두 개를 못 지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할 때 꼭지점을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꼭지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꼭지점은요. 여기하고 여기를 2로 묶어.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나오고 플러스 4X 플러스 1. 됐죠? 여기까지. 방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반의 제곱 얼마니? 4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4, 여기다가 빼기 4를 했는데 이 빼기 4는 쟤랑 곱해서 나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빼기 몇이야? 8. 그러면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x 플러스 2에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 되는 거지. 오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현승아 오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점이 마이너스 그 아니 꼭점 몇이니?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7이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면 요쯤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요게 꼭점이고 Y절편 1을 지나가야 돼. 1, 1. 여기 Y절편 1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 이게? 뭐보다 클 때? 보기 해줘. 그냥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이제? 누가 클까?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마이너스 2. 찍은 거야? 아니. 어우, 정답. 요렇게 되는 거야. 알고 있었어, 누나? 네. 옳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그냥 거의 뭐 학교에서 뭐 그냥 날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다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딱 잡혀 있으면. 잡혀 있어? 그거 빼서 갖고 나가는 거 처음 들었어. 아 처음 들었어? 아 예전에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 동영상 보고 왔으면 오늘 딱 보고서 얼치럴 이렇게 했을 텐데. 준수도 안 보고. 어? 준수야 너 왜 유진이랑 커플티 입었어? 왜? 똑같은데 티가? 얘는 틀리잖아. 얘는 집 갔다 오고. 아 집 갔다 오고. 넌 집 없어? 아니요.
지금 갔다 오면 6시인데. 6시야? 알았어. 얘네들도 커플티네? 좋대, 얘네들이 진짜 응. 이러고 있어, 서로. 자, 어? 현숙이 나랑 커플티네? 노란색인데? 근데 찢어버릴 거야? 얘 표정 봐. 아, 씨발, 찢어버릴 거야. 이런 표정인데? 자, 잘했어요. 요거 개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요거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분수가 있을 때 꼭지점 구하는 방법. 우선 분석기나 좀 해볼까? 심심한데? 이런 걸 잘해야 돼. 이거 문제 열나 많이 풀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하고 그런 것만 잘해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하나 물어보자. 판별식 공부한 적이 있었어. 하이, 기억나?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기억 안 나요? 담임은 기억나지? 판별식. 기억 안 나요. 그렇죠. 해담이 기억 안 나? 판별식? 판별식이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은 무엇을 결정하니? 친구야. 부? 아냐, 아냐. 부는 아냐. 뭐를 결정하니? 뭐냐. x의, 아,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 그렇지. 근의 개수. 해의 개수. 기억나? 기억나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x값이 몇 개 있는 거야? 0보다 크면 3개가 나올 수가 없어. 2차 방정 2개라고 그런 거지? 네. 아, 나 왜 귀... 선생님 보청기를 좀 할까? 3개로 들려. 이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2개. 그렇죠? 얘가 0이면 몇 개가 돼? 4개. 1개가 되는 거죠. 1개. 그 다음 0보다 작으면 몇 개? 4개. 없어요. 이럴 때는. 없어. 이거를 2차 함수하고 탁 해볼게, 같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한번 해볼게. 얘는 근이 몇 개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2차 함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뭐 이렇게, 뭐, 문제도 잘 풀릴 건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국까지 싹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2차, 한번 보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2에서 2고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지금 0보다 큰 거야? 0이랑 같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지. 0보다 작으면 x의 개수하고 x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x축과, 이러면은 0보다 큰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는 0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게 없는 거야.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몇이니? y절편은 10이야. 여기가 10이야. 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그 다음에 꼭점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1번, 2번. 2번에 있어야 되지. 얘랑 얘랑 다르니까, 부호가. 그러면 꼭점이 2번에 있으면서 X축과 만나는 게 없어야 하며 아래로 블록이다.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X가 뭐,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은 뭐냐, 이랬어. 그때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꼭지점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꼭점을 이제 한번 구해보자. 꼭점 구하면 얘는 2분의 1을 앞으로 빼줘.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 남는 게 여기 뭐 남아? X제곱 남고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야. 그럼 반의 제곱 얼마야?
4, 16이고 빼기 16은 곱해서 나가니까 몇이야? 빼기 8 되는 거고 플러스 10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에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을 이렇게 구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구해볼까? 이거 서술형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야 하나? 이렇게 써야 하나? 우리가 빠르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였니, 현승아? 동영상 보고 왔다며. 기억이 안 나죠. 12배속, 12배속으로 봤니? 어떻게 하는 거야? 동영상 안 봤는데 기억을 하네? 저 새끼. 재수 없네? 때릴까? 좀 맞아야 되지, 재수네. 하영이 어떻게, 저번 시간에 하영이는 수업도 들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게 구하는 고등학교 방법. 기억 안 나? 네. 괜찮아요. 네. 해담이 어떻게 하는 거야? 기억 안 나?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얘한테 나눠. 그럼 몇이야? 4. 4죠? 이 4를, 이 4가 꼭점의 X점이야? 4를 여기다가 넣어. 16에다가 2를 나누면 몇이야? 8. 그 다음에 4, 4, 16. 거기다 10. 계산하니까 몇이야? 4, 2.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할 줄 알면은 아마 꼭지점은 니네 반에서 니네들이 제일 빨리 구할 거야. 꼭점 빨리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왜냐면 시간이 부족해, 이번 시험에. 해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서술형 나온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암산으로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러니까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몇이야? 걔를 마이너스 4를 얘한테 나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제 넣어준 거야. 2는 4, 4, 2, 8에다가 2, 8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딱 나오죠.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네모칸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꼭지점도 한번 구해보시고. 마이너스 2에다가 나오고 다시 x제곱에다가 넣어요? 그 나온 수를 그 식에다 x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그게 y값이 나오는 거예요. x는요? x, 그러니까 x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얘한테 나눠줄 거지. 마이너스 2 곱해서 얘한테 나눠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2가 x점이고, 그 마이너스 2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야, x에다가. 그러면 428에다가. 현승 씨, 이거는 왜 안 했어요? 아, 깜빡했어요. 오케이. 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싹 한번 풀어보세요. 다요? 응, 네 문제. 자, 한 번. 너 왜 이 새끼야, 이제 와? 네? 왜 이제 와? 보충이잖아요. 보충. 뭐? 아무, 아, 아니? 뭐가 보충이야? 아니, 저 한 번 더 듣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라고? 어차피 한 번 더 듣는 거잖아요. 아니야! 8단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야, 이 새끼야. 너 왜 늦었어? 빨리 그 이유나 물어봐. 빨리, 뭐래. 이유나 말해, 이 새끼야. 아니죠, 그냥 잤는데. 씨발, 새끼. 평생 자게 만들어 줄게, 너. 옷 갈아입고 오래잖아.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유진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옷 갈아입고. 이랬잖아 지금. 옷 갈아입고 오면 하고 있거든. 다 중인데? 어? 다 중이에요. 어쩌라고! 왜 늦었어? 싸대기 돼. 괜찮아. 아니, 왜요? 그거 말이 되냐 현승아? 아까 전에 네가 말한 거? 뭘요? 민섭이. 네? 민섭이 그거 네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민섭이, 민섭이 못생겨서 자르면 안 되냐고. 쌤이 말하고 그래요. 오, 나 진짜, 너 진짜 실망해. 네 뒤집어 씌우는 게 뭐 있다. 내가 그래서, 아, 왜 그래. 얼굴로 그러지 마. 이러니까 네가, 아, 근데 좀 민섭이 좀 못생겨서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야? 네. 야, 알았어. 그럼 내가 했다고 해줄게. 오늘 뿐이야. 민섭아. 너 내가 그렇게 막 그 현승이 내가 그러지 마라 얘 막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도 늦게 와? 늦게 오니까 뒤따가고 그러잖아. 너 하영이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근데 현승이가 그 얘기하니까 환하게 웃더라 이러면서. 응? 그치 현승아? 계속 웃고 있었지 하영이? 알았어. 이제 민망한 얘기 그만할게. 옷 갈아입고, 너 빨리 옷 갈아입고 오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요런 꼴로 고쳐라, 이거야. 그러면 4분의 1을 앞으로 묶어.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반의 제곱 얼마지? 4. 4. 더하기 4. 빼기 4는 곱해서 나가니까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분의 1에 x 빼기 2에 완전 제곱 되는 거고,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값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야. p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q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여기다 넣으니까 1 되는 거고, 얘 이쪽으로 가니까 더하기 2 되는 거고, q는 마이너스 1이고 정답은? 틀린 사람? 네. 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4가? 아 이거? 네.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이해함? 네.
그러니까 이거 분배 법칙이 뭐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지? 네.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되지? 네. 어. 마이너스 4가 나갈 때. 어, 마이너스 4가 있잖아. 얘랑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1 되지? 헷갈려? 마이너스 1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서 뭐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잖아. 아, 그 x제곱에서 4분의 1 x제곱에서 어. x제곱만 남겨야 되니까 4분의 1 나눠줬는데 그걸 마이너스 x에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분배법칙의 한 결과물이 얘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치? 이해했어요? 분수 빠질 때가 그래서 되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 하영아? 여기 가야지. 응.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2가. 왜 틀렸어, 이 미친년아? 잘못 봤어. 그렇게 무리 새끼야, 빨리 풀고, 이 새끼야. 멍 때리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이 새끼야. 검토나 하지. 주수야, 넌 실수가 너무 많아. 그지 같은 새끼야. 그게 제일 문제야. 지금 안 되는 거였지? 네. 어, 알았어. 여기면 뭐 됐잖아. P는 2가 되는 거고, Q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야, 10은. 나 하영이하고 똑같은 웃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번 민섭이도 계속 웃고 있잖아. 내가 그랬지. 여자에서는 하영이가 계속 웃고 있고, 남자에서는 민섭이가 웃고 있는데, 느낌이 좀 틀려. 쟤는 왠지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웃음이야. 막 이런 동화책에서 그래서 하 해서 막 입술 막 입술이 세모되는 그런 웃음. 이런 웃음. 민섭이도 동화책에서 나오는 웃음. 그 막 쥐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훔칠 때 막 이러는 거. 음료가 그런 웃음. 어, 같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추계방정식이 꼭지점의 X야. 이해함? 꼭지점의 X가 3이고 꼭지점의 Y는 몰라가 나왔는데 여기서 피고 하는 게 문제야. 쉽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쉽게 하는 걸로 해볼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곱하니? 어우씨, 마이너스 2 곱해서 얘한테 나누면 얼마니? 마이너스 4가 되고 그거분에 마이너스 4P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야? P가 되는 거지. 다시 해줘? 아니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요거가 이거고 약분하니까 P. 즉 P는 3. 상수 P 값을 구해라. 3. 틀린 사람. 뭐 많다 생각보다. 해답이 틀렸어? 근데 되게 쉽게 구하지. 그쵸? 니들도 그렇게 해야 돼? 네. 오케이.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랬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면은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여기를 얘기하지. 그럼 여기서의 X값을 X값만 찾으면 돼. 즉, 꼭지점에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거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X는 1보다 오른쪽이야? 1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끝? 끝. 이해가? 다 틀렸어? 아유, 씨, 이러면서. 이건 맞았어? 아, 맞았어, 준수? 다음. 4번 문제. 이거 그래프하고 이거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할 때 MN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일치하니까 이거 꼭지점 한번 구해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얘한테 나눠주니까 얼마야? 어, 플러스 2야. 그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2 콤마 5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지?
2,5니까 얘도 꼭지점이 2,5가 나오면 되겠지. 그렇다고 대입, 꼭지점은 대입하면 지옥 가는 거야. 꼭지점 대입하다가 지옥 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 꼭지점 대입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천당 갑니다. 믿습니까?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자, 너 왜 그래? 자꾸 미친 아저씨 쳐다보듯이. 뭐 저 사람 봐, 막. 자, 그러면 기울기가 변하면 안 돼. 그래서 2,5를 대입하면 안 되고, 이 가로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가 나와야지만, 얘하고 똑같아진다, 이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얘하고 같으니까,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가 되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8x 2, 4, 8에다가 5 더하면 더하기 1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m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n값은 뭐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야. 그래서 m과 n을 더하자 이거죠.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공부해볼까? 자, 이쪽 페이지는 뭐냐면, 다음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이거의 그래프는 뭐야? 0,0이야, 0,0. 0,0 그래프를 x로 y로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된다, 이 얘기야. 즉, 꼭지점을 구해줘라,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얘한테 나눠주니까 몇이야? 1. 1, 1을 갖다 넣어주니까 1, 2, 마 3이니까 몇이야? 0. 0이죠. 그러면 얘는 0, 0인데 x로 얼만큼 갔길래 1이 된 거야? x로 1만큼을 간 거야. y로 얼만큼 갔길래 0 된 거야? 0인 거야. y 이동은 0이야. 자, 빈칸에 알맞게 채워 넣는 거야. 자, 꼭지점이 1,0 나, 1,0 맞냐, 근데? 마이너스 2를 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응?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되네? 꼭지점 잘못 구했어?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하니까 y 이동은 얼마큼, x 이동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이동이죠. y 이동은 얼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더하기 1 들어갈까? 빼기 1 들어갈까? 여기가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1 들어가고 여기가 빼기 4거든? 빼기 4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빼기가 원래 있어. 그럼 여기다 더하기 4 써야 돼? 빼기 4 써야 돼? 더하기 4 써야 되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 y축으로 얼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지. 아시겠어요? 다음. X축과 만나는 X좌표, Y축과 만나는 Y좌표를 각각 구하자.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얘기야. 얘는 Y절편 현재 얼마야? Y절편은 얼마입니까? 0,-6이라고 써줘야지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집니다. 그냥 마이너스 6 하면은 선생님들 별로 기분 안 좋아. 알겠지? 0,-6 쓰면은 좋아. 얘는 y절편이 몇 콤마 몇이야? 0,12가 되는 거야. x절편은 y에다가 0 넣는 거니까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xx가 되는 거고 얘는 6, 1은 6 돼가지고 마이너스 여기, 여기다는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하고 뭐한 거야? 6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친구들. 그러니까 6일 때에는 6,0이라고 써주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네. 저거 마이너스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기 아, 앞에 마이너스 없습니다. 선생님인데? 아, 없네? 아, 이상하게 되어있네. 맞잖아요, 왜요? 여기 마이너스 보이니 안 보이니? 근데 얘는 너무 웃기지 마. 지금 얘 빵 터졌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기분 나빠, 얘 지금. 준수가 똑같은 티 입고 와서. 어? 자꾸 나한테 뻑큐로 눈곱 비비지 말라고, 개새끼야! 이 새끼 보면은 이러고 있어, 나. 민서 그러지 마, 이러면. 진짜 그래. 내가 보면은.
따라해야 돼. 똑같아져야 돼. 백설공주가 될 것이야. 무서운데. 무섭니? 자, 그 다음 얘는 x절편 구하려면 이제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2는 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얘는 나눠야 돼 이제 마이너스 2로.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3은 6해서 마이너스는 여기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절편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콤마 0이라고 써줘야 되고 또 얘는 몇? 3콤마 0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거죠. 이함?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실시 네 문제 세 문제인가? 세 문제네. 자 어디 한번 오빠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 아 먼저 얘하고 얘가 같은 건데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를 갔더니 얘가 됐대. 일단은 그러면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다라는 얘기는 현재 꼭지점이 0,0에서 이만큼을 움직이게 되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4에 가로 뭐가 들어가야 돼? 어이,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이너스 5 그대로 쓰면 되지? x제곱에다가 4 곱하니까 4x제곱 되는 거고요. 4x에다가 얘 곱하니까 16x가 되는 거고 2는 4에다가 16에다가 이거 빼니까 더하기 11 되겠다. 이게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c, a, b, c를 더하니까 31 되겠네. 얘가 알겠지? 또 난리가 났어요. 지우고. 아,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다 맞았어? 저요? 어. 이해 안 가, 지금? 아, 이해가요. 응. 다시 해줄까? 현재 얘는 꼭지점이 0,0이죠. 그런데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꼭지점이. 그런데 기울기가 4니까 4의 식이 이렇게 되겠지?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쟤하고 똑같아진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4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거기에 빼기 5 그럼 4 분배하니까 4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6 빼기 5는 y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16x 빼 더하기 11은 y다. a, b,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왜 그 만지지 마. 내 거야. 너 왜 자꾸 뭘 떨어뜨려? 현승이가 떨어뜨린 거야? 아니 제가 떨어뜨린 거야. 자 두 번째 준수야 왜 진동으로 안 해놓고 왜 자꾸 뭘 울리게 만들어? 너도 울고 싶어? 자 2번 2차 함수 y는 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멋진 걸로 풀어줄까? 그냥 풀어볼까? 근데 자 내가 두 가지로 풀어줄게. 좀 멋진 거 좀 멋있는 거 딱 이렇게 풀면은 존나 있어 보여. 와 좀 있어 보이는데? 막 이거 되고 첫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니네들이 했던 방법 자 니네들이 했던 방법은 지금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0이야 그치? 그럼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니까 얘는 뭐야? 8 8이 16? 8, 2, 16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x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8 또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8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칸이냐 이거야. 큰 거에다 작은 거를 빼면 되니까 10칸이야. 그래서 정답은 10 되는 거죠. 있어 보이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왜요?
어차피 고1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이런 걸로 혼란스럽게 안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해볼까? 또 민섭이 부탁을 안 들어도 또 유진이 부탁은 또 듣거든. 우리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해달라면 또 그런 거 말 잘 듣거든. 그치 연승아? 알았어. 하지 말까 그냥? 해요? 알았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6은 0인데 이때 x축과 만나는 거를 우리는 두 근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두 근이 지금 a랑 b래요. 그랬을 때 내가 2차방 정식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준 적이 있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는 거를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몇 되는 거야? 6 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두 근의 곱 a 곱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 되는 거야. 두 근의 곱.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게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은 여기에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여기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붙여. 이거 고등학교 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점 간의 거리 선분 AB를 구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A 빼기 B를 구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야. 선분 AB는 두 점 간의 거리 구해라, A 빼기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A 빼기 B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런 공식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외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AB라는 공식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이야? 66에 36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하고 얘가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이게 지금? 플러스 얼마야 이게? 플러스 얼마야 이게? 6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A 빼기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100 되는 거니까 제곱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니까 얘는 풀마 10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간의 거리는 음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10이 되는 거죠. 훨씬 복잡하지. 훨씬 복잡한 거야. 지금 이게 훨씬 쉽지.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미친놈인 것 같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게끔 문제를 내.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게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요런 과정까지 잘 하셔야 돼요. 다음 3번 문제. Y절편이 몇이니? 0. 0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일단 정답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야. 일단 얘는 절대 아니야. 위로 블록이 아니니까. 그리고 Y절편이 0이니까 얘는 아니야. Y절편이 0 안 지나. 얘는 Y절편이 0 지나. 좋았어. 얘는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럼 뭐 하나 더 볼까? 얘하고 얘가 꼭점이 가쪽에 있어야 돼? 다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8. 가야 다야. 가쪽. 그럼 가쪽에 있죠? 얘는 다쪽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다음. 자, 이번에는 부호 맞추기 놀이. 부호 맞추기 놀이야. 부호 맞추기 놀이. 자, 일단은 A는 뭐보다 크다?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B는 갓 다에서 꼭지점이 갓쪽에 있어? 다쪽에 있어? 갓쪽에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Y절편. Y절편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거. 얘는 음수지? 위로 블록이니까. 두 번째 B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C는 뭘 지나야 돼? 중근? 0 지나야 돼. 0. Y절편. 0 지나야 돼요. 이렇게. 0. 오케이? 됐지? 두 번째 거. 자, A가 음수야. 얘 음수. B도 음수야. 음수. C는 양수야. 꼭지점은 몇 선분면에 있어야 되냐 이거야.
야, 꼭점 가쪽에 있어야 돼, 다쪽에 있어야 돼. 아. 가쪽에 있어야 되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지금 위로 블록이지, 얘는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면서 양수를 지나야 돼, Y좌편 양수.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있지? 그럼 절대 얘를 못 지나가. 그치요? 못 지나가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나가? 얘를 지나가야 되는데.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이 꼭점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지나가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2사분면. 제 2사분면이 된다. 제 2사분면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풀어보세요. 실시. 자, 어디 한번 풀어볼까나. 자, 얘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야? 5번이야. 왜? 위로 블록하고 가쪽에 있고 C는 양수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얘는 정답이 뭐야? 가. 나. 바가 됐냐? 가, 나, 바. 맞아요? 아닌가 본데? 맞는 것 같아? 한번 볼까? A는 양수. B는 다르다니까 음수. C는 음수. 이 기역, 니은은 맞고 C는 틀렸고 다음에 A, B는 0보다 크다 틀렸고 BC는 0보다 작다 틀렸고 B 더하기 C는 음수다 맞고 정답은 가나봐. 다음 3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 이렇게 돼요. 정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 뭐야? 한 페이지가 내 쪽에는 없다. 그치? 자, 이쪽 페이지를 공부할게. 그 앞쪽 페이지는 니네가 풀 거고, 여기 볼게. 얘는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으로 하는 2차 함수식을 저런 꼴로 나타내어라 이랬는데, 꼭지점이 지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 3이 꼭지점이야. 얘가. 그 다음, 지나는 점이 있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0이야. 0, 마이너스 1이야. 0, 마이너스 1이지. 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꼭지점은 대입하면 지옥가죠? 그러면 y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는 몰라. 하지만 꼭지점은 아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씩 만들어 놓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a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0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3. 3 2항에서 4로 나누니까 A값은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를 전개를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전개해보자. Y는 마이너스 에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거기다 플러스 3.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ABC꼴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쓰면 되는 거고. 됐지? 얘들 가시죠?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지나는 점이 세 점이 있어요. 세 점. 얘가 근데 뭐니? 얘 이름이 뭐야? X가 0일 때 나오는 거야. Y절편이지. 얘가 Y절편이야. 그럼 Y절편이 1이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점 두 점을 대입을 합니다. 7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지? 두 번째 1, 마이너스 3도 들어가. 마이너스 3은 1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A하고 B가 나오겠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니까 몇이야? 2A는 얼마야? 2가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럼 A에다 1 넣어서 2항하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 만드는 거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됐지? 다음 두 번째. X절편 나왔을 때야. X절편. 자, 이거 별표. X절편 나오는 건 별표. 자, X절편 나오는 건 별표야. 두 가지 보여줄 거야. X절편. 첫 번째. 이거 둘 다 잘해야 된다, 이거는. X절편 나온 거는 둘 다 잘해야 돼. 첫 번째. X절편은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야. 기울기는 모르고, 기울기는 모르고, 인수분해가 X 빼기 1과 X 빼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얘가 Y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 그럼 A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를 분배법칙을 해보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Y인데, 꼭지점을 이제 구하는 거야. 꼭지점에, 꼭지점에 Y축과 만나는 Y절편. 아, 얘는 Y, 뭐야. Y축과 만나는 Y좌표는 뭐를 얘기하니? Y절편이지. 그럼 Y절편이면 얘가 Y절편이지.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y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어? 그럼 두 번째 내가 보여줄 거는 문제를 좀 바꿔서 보여줄게. X축과 두 점 1,0과 2, 3, 3,0, 3,0, 그 다음에 꼭지점의 Y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이제 식 세우는 거야. 문제는 바꿨어 지금 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는 Y축과 만나는 Y좌표가 나왔지. Y절편. Y절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지금은 Y절편이 나왔어. 꼭지점에 Y가 나왔지. 그럼 잘 봐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 아, X축에서 두 점이 이게 있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총 두 칸이잖아. 이 가운데는 몇이겠어? 가운데는 몇이겠니? 2가 되지.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몇이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꼭지점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지금은 꼭지점에 y좌표가 나왔을 때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중간값을 찾아서 꼭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꼭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y는 기울기 a의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a값 구하려면은 요저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넣어보면 0은 1 들어가니까 몇이야?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a 마이너스 1이니까 a값은 뭐가 되는 거야? A값은 1이다 이거야. 그래서 A값은 1. 자, 요 방법과 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좀 바뀌었죠. 쟤는 꼭지점에 Y좌표가 나왔을 때는 저렇게, 꼭지 아니 그냥 Y절편이 나왔을 땐 저렇게, 꼭지점에 Y가 나왔을 땐 요렇게. 아시겠죠? 두 개를 기억합시다. 3번. 3번. 자,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이거라고 나왔어. 그러면 야, 얘하고 얘인데 X절편은 이건데 기울기가 몇이야? 아까 전에 기울기가 안 나왔는데 얘는 기울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Y는 기울기 바뀌면 안 되고 X?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플러스 4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y다 이렇게 돼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니까 2, 8에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알겠냐? 알겠죠? 다음 4번 얘는 지금 y절편이 나왔어? 꼭지점에 y가 나왔어? y절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려줬지? 네. x절편 두 개고 y절편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지? 네. 해봐 시작. 꼭지점 뭐예요? 확실히 때릴까 보다. 꼭점 y가 나와야지. 꼭점으로 가지. 자, 해볼까? 응? 해볼까? Y는 기울기 A에 X 빼기 1, X 빼기 3. 맞죠? 그러면 얘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제일 끝에만 볼게. 제일, 야, Y절편만 볼게. 얘하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Y절편이지. 얘하고 얘하고 얘를 곱한 Y절편이 몇이야? 3A가 Y절편 나오지? 그게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1이니까 전개해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abc가 다 나왔죠.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발전유형 맛보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 문제부터. Y는 이거 그래프를 X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했더니 꼭점이 얘가 됐대요. 일단 이 녀석의 꼭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꼭점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얘 몇이야? 3이죠. 그러면 3 콤마 몇 되는지 보자. 9 마이너스 36 18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이야? 3, 마이너스 뭐냐 8이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뭘로 바뀌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그럼 뭘 어떻게 돼? 3에서 마이너스 2로 가. 1로 변환했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8에서 얼마큼 가? 저 시험지. 아, 시험지? 얘는 어떻게 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 뭐 잘못했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네. X축으로 2만큼이면 얘가 몇 대? 5 되는 거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얘는 몇 대? 마이너스 10이지.
그랬을 때 P하고 Q가 이게 PQ가 되는 거야. PQ가. 그럼 P하고 Q에다가 빼라고 했으니까 5 빼기 에 빼기 10이니까 몇 되는 거야? 15 되는 거죠. 알겠지? 알겠죠?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얘는 자,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C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꼭지점에서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은 보자. X절편 한번 먼저 구해볼게. X절편.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해야 되니까 X절편 구하려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5는 0이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하면 3, 5, 15에서 마이너스는 여기 여기다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럼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3하고 5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여기가 5가 될 것이야. 그럼 이 제일 가운데는 몇이야? 이 가운데는 총 8칸 중에 4칸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4칸 가면 여기는 1이죠. 총 8칸 중에 여기서부터 4칸 가는 게 1이잖아. 그게 꼭점의 X잖아. 그러면 이 1을 갖다 저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5니까 몇이야 이거? 17에다가 1 빼니까 16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16이라는 거야.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칸이라고? 8칸이고 높이는 몇이라고? 16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88에 6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풀어한 거 두 문제 바로 밑에 두 문제가 유사한 문제 두 개가 있어요. 그거 풀어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 이거 숙제는 끝까지야. 8단원 끝까지. 너네 다음 주에는 7단원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지? 월요일날에. 월요일날 7단원 시험 봐. 알겠지? 공부 안 해오면 진짜 싸대기 맞아. 8단원 끝까지. 확인 체크 전까지야.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오늘 내가 다 풀어줄 거야. 몇 문제 안 돼.